적겠습니다. 우와. 아, 근데 저도 오랜만이라. 너무 많지, 먹을게. 아, 그, 우리를. 아, 고기가, 와.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네요. 네. 네, 이건 진짜 미란이의 순수한 마음이야, 그냥. 밖에서 인스턴트 음식 먹을 것 같다고 그냥 아. 따뜻한 밥 해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햇반 사자고 했는데 네.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밥을 직접 했어. 아, 진짜요? 여기서. 어.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지금 팬심이라고 해줘. 8시간 만에 먹는 거여서 지금. 8시간을 굶었다고? 어. 아, 지금 일하다가? 네, 네. 아이고. 지금까지 8시간을 안 먹었으면. 아, 너무 맛있네. 와. 이게 너무 부럽다. 이게 안에 전복을 네. 넣었단다. 이게 안에 전복을 네. 넣었단다. 저 전복이요? 저 해산물 알레르기가요. 저 해산물 알레르기가요. 아. 미안. 수가. 어, 다 됐어? 우리 다니엘이 해산물 알레르기. 어? 불고기는 괜찮지? 네. 해산물 알러지가 있다고? 아, 죽어야지. 아니야, 해산물 알러지 있는 거 몰랐어? 응. 그러니까 팬이 아닌 거지. 아이, 아이. 고기 너무 맛있네요. 이건 불고기에 한 거니까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유,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아, 아니 근데 불고기에 했어 다시. 아. 와. 와. 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게 1인분이라고? 야, 이게 1인분이라고? 1인분이라고 요거 하나 하고 뭐 이거 한 입 하고 이럴 수 없잖아. 그치? 맞습니다. 다 먹을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와, 장난해. 전복 봐봐. 여기 전복 8개가 들어갔어. 근데 못 먹어. 와, 이거. 아우. 어, 야, 덕분에 잘 먹을게. 아, 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 네. 내가 한땀한땀 씻어온 거야.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행이다. 뭐라도 한 먹을 게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걸 한땀한땀 씻어. 저 리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가시방석이지? 아 일찍 와서 같이 도와드리고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다들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좀 염치 없어가지고. 많이 먹어. 이런 거 6덩어리 더 있거든. 아닌데 너무 또 그대 끼면 많이 먹지 마세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어때? 야 처음 오니까 어때? 이모님 어떠세요? 근데 내가 원래 시상이나 이런 거를 좀 되게 좀 부끄러워해서 잘 안 하거든. 네. 골든디스크에서. 아. 어, 근데 아, 내가 네. 워너원 오냐고 그랬더니 네. 아, 당연히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간 거야. 아. 그래서 무대 뒤에서 지나가는 거 봤어. 무대하고 지나가는 거. 아, 네. 아는 척 좀 하지 그랬어. 안녕. 아니 옆에서 이러고 있었어. 그 방송을 처음
처음부터 본 게 아니야. 네. 1위 다 하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또 보고 싶어서 또 그 전편을 보고 또 그 전편을 아. 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더 잘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팬이 된 거야?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가 아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 노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분석해서 그 노래에 맞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어느 친구는 춤으로 하고, 노래로 하고, 연기로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또 평소에 생활하는 거? 또 너무 귀여운 거야. 요즘에 애들 네. 말로 멍뭉미라 그러냐? 멍뭉미. 네. 뭐, 강아지처럼 먹기. 네. 그래서 또 웃을 때 되게 귀엽잖아. 근데 또 무대 탁 할 때 보면 너무 멋있고 막 카리스마 있고 어떨 때 막 섹시하고 막 그런 게 와 저 친구는 진짜 표현력이 정말 좋구나. 난 나중에 연기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네. 그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내 바람이야. 만약에 네. 단일이 첫 주인공 영화를 찍어. 근데 단일이한테 출연료를 너무 많이 줘야 돼. 미란이 너한테 그냥 재능 기부. 아유 그냥 하지. 아유 그냥 하지. 아 그래? 오 그냥. 우와 진짜? 아유, 그럼 그런 게 뭐. 30회차 나가요. 30회차. 단일의 엄마로 나오는 역할이야. 아 그럼 하지. 30회차인데? 응. 와 30회차에 무료면. 30회면. 너의 지나가는 행인 1, 2, 3, 4, 5. 너 진짜 섭외 들어와. 30회차 무료로. 아니 내가 영화 같은 거 들어가면 네. 꼭 단일 배역에 넣자고 꼭 얘기해. 그 뮤직비디오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 다비치. 아 연기했었잖아 맞아. 아 근데 아이, 되게 너무, 느낌이 좋았어. 너무 당황스러운. 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 그때 좀 되게 막 손발이 네, 이랬어?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모니터링도 못했고. 아, 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슬픈 감정이라는 걸 카메라에서는 처음 해보니까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 계속 너무 배가 고프다. 야, 그... 일부러 밥도 안 먹고.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 아, 우리 네. 배고프구나 이렇게 보여. 배고픈 근데 배고프니까 좀 슬픈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배고프구나. 아, 그게 슬퍼. 배고픈 표정이었어. 네. 아, 속았네. 네. 되게 잘 봤어 나는. 그래서 와 되게 연기해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배고프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모니터링은 못하겠고 자마 그래서 화장실 가서 표정 보고 막 바꿔보고 막 이러고 혼자 계속 이러고 그냥 야, 참아 못하겠어가지고 진짜 아니 부산 말투가 나오잖아. 그게 너무 귀여워. 그래요? 되게 그게 아니, 나는 알지. 아, 딴 사람들은 몰라. 근데 특히 나는... 부산 사투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남자다운 그런 게 있어. 아니 사투리를 지금 거의 안 쓰는데 그 억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알잖아. 그게 너무 귀엽네. 다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다 고쳤다고 네, 생각했어? 네. 아, 네. 저기 딱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이 왜 놀려? 막 제가 얘기했는데 나보고 화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화나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되게 바꾸려고 해요. 싸우는 거 같고 막 이럴 때 네. 있지. 그냥 얘기하는 거. 좀 세지 억양이. 어떠냐? 뭐가? 약간 드라마 씬처럼 이렇게 있잖아 앞에. 그냥 안쓰럽고 그렇다. 안쓰러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그러는 거야. 이게 괴롭고 힘들 걸 아는데 그래도 나와주길 바라는 거야. 보고 싶다고. 그래 많이 못 먹는다. 또 안쓰럽네. 저? 완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 그 약간 이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살을 빼야지 또 활동을 하는 거지 그지? 살 빼면 잘 나오니까 야, 카메라에 무엇보다 내가. 아니 지금도 거의 100했는데 뭘 더. 이거만 이모의 마음이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화면에 그렇게 나오는구나. 실제 보니까 그렇게 안, 네, 네. 안 부어 보이지? 네. 아니, 저도 원래 부어 보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무덤 쌓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눈두덩이 있어가지고. 나는 니엘이가 얼굴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 상반신 컷 방송에서는 키가 진짜 작은 줄 알았어.
아니, 얼굴 무슨 소리야 수가? 아니 얼굴만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아, 좀 얼굴이 작고 이래서 작고 그냥 이렇게 어 막 되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키가 되게 크더라. 어, 지금 180인데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안다고 나도 봤어. 봐서 아는데 얼굴만 아 나 참 더러워가지고 나 진짜. 굉장히 빨리 해. 오, 뭔가요? 이거 특별 이벤트로다가? 오, 네. 아니, 수빈이가 만들어 왔어. 변사예요. 이런 거 어디서 해? 이거 다 맞춘 애가 있어. 그거 뭐라고? 아니 이게 특별한 날이잖아. 미란이가 서봐. 야 진짜. 야 너 이런 거 잘하냐?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아 나 진짜. 야 이거 손가락. 어? 아 그래. 아 야 너 잘하네. 이거 봐. 이렇게 했어. 어 진짜 잘 만드셨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야. 아. 직접. 아니에요? 돈만 냈어. 아 진짜요? 야 근데 이게 말이 돼? 다니엘은 좋겠다. 미란이가 팬이라서. 어, 어, 내 입장에서 쓴 미란이는 좋겠다. 다니엘 팬이라서. 좋은 거죠. 이게 말 아, 그런 것도 맞지만 아, 약간 요거 조금 바꿔서 다니엘 좋겠네. 대배우 미란이가 좋아해서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맞습니다. 약간 나는 네 편 네 편에 서서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난 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씨. 예. 네, 바꿔야지. 전 되게 좋네요, 전. 잠깐 어디? 우리 손은 어떻게? 그래요. 네. 아니, 초를 초는 어떻게? 얼굴에 구멍이 생긴데. 그리고 이따 칼질 이렇게 할 거 아니지? 가르는 그 다음에 내 얼굴 먹을 거 아니지? 근데 이 촛불은 왜 꽂는 거야? 분위기 분위기 해야지. 네. 야 그럼 저 복분자 하나 따서 와인처럼 먹자.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치? 네. 야 와인잔을 가져와. 수가 와인잔이 어딨어? 아 내가 그때 네. 고등학교 은사님 아 네 부산 갔을 때 그걸 봤거든. 아 중학교 그때 소주 아, 네. 중학교 네. 소주 네. 먹었지. 네. 그래도 은근 많이 찾아봤어. 난 정말 다른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관심이 없거든.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 부산 갔지 마. 아, 네. 좀 나쁜 사람 돼도 돼. 그런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너가 23살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힘드냐 삶이. 아, 아니, 아니요. 그냥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시키. 어. 저기 와인 시키셨. 와인 시키셨. 네 여기. 테스팅 안 해도 되시겠어요? 아, 테스팅. 네 테스팅 먼저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냄새를 맡아. 자기가 냄새 맡아. 테스팅 해도 좀 하실게요. 아 네. 여기를 잡고 해야겠네 그럼. 자 이렇게 약간 돌리고. 내가 어떻게 돌리는 거야? 아 맛있네요. 딸까요? 네. 땄지. 네. 이미 땄는데 네. 따라 주시면 돼요. 네,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돌려야 되나 이렇게? 어, 오. 제가 네. 등이. 어 따라 이게 돌려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네. 선생님 잠깐만요. 언제 챙기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있어요. 어, 나 두부 어 진짜 얼굴이 너무 엉망이구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쁘십니다. 이쁘십니다. 자 갈게요. 아 너무 웃기다 둘이 아 빨리 찍어주세요. 엄마 와 아들 아 요거 좀 보이게 좀 찍을게요. 요거 좀 둘이 얼굴을 조금 예. 하나 둘 셋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어요 형. 저 뷰티 그걸로 했지? 아니요 그냥 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아, 아니 지금 내 얼굴이 뭐 왜? 아니 좀 뽀샤시한 걸로 다시 아, 나 참 더러워가지고 내 진짜 하, 정말 이게 지금 이게 한 장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지금 우리 짠한 하나, 게 하나
입을 좀 벌려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개 소리가 나? 행복이세요. 아, 이제 차라리 이게 낫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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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 녹으니까. 네. 예. 이게 우리 강다니엘 군의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축하춤. 어떤 축하? 다니엘 춤. 다니엘 춤 한번 춰줘. 야, 얼마 춤 잘 춘 줄 알아? 잘 잘 안 되겠다. 이해라. 네가 한마디 해. 아, 네네. 이거 불 꺼질 때까지 얘기해. 네, 일단 저 방송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트 막 타신 거랑. 오늘 방송 진짜 예고편까지 다 왔네. 멤버들도 막 이렇게 되게 재밌다고 그냥 보여주면 아, 나도 같이 보고 했는데 되게 뭔가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냥 되게 이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냥 되게 안 돼. 아니야. 어, 그래요? 아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살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프로그램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래요? 아, 네. 어머니랑요? 또 미란이가 이거 밥 해준다. 네. 어머니는 정말 11인분 다 드실 거예요. 네, 얘도 잘 먹는데 지금 이제 관리하느라고 못 먹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이룬 거잖아,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지금 막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으로가 더 아, 뭐 두렵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탑이 되는 것보다 그 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든 일이거든요. 네. 조금 그런 예를 들어 동영상 뮤직비디오 조회수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그것 때문에 한 3주를 잠 못 자요. 활동하는 기간에도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게 처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세간이 집중된 상태에서 데뷔를 하고 심지어 데뷔 앨범 좀 잘 냈고 되게 잘 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 활동할 때 너무 행복하고 새롭게 경험해본 것도 너무 많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다 처음 해본 일이고 하니까 근데 다음 앨범부터는 점점 뭔가 부담이 좀 부족해지는 것도 약간 느껴지고 근데 결국에 약간 그 탈출로가 자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다가 짜증내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네. 아, 나 때문인가 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 막 살아라 네. 이런 게 정말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네. 그때 아,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담이 더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어.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못 올 순간이잖아. 그쵸. 이 나이 때 이런 맞아요. 환경 이런 경험. 이런 그러니까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네. 그리고 의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 아까 그냥 한 말인데 진짜 촛불 꺼질 때까지 얘기하겠다 우리. 오 진짜네요? 나 설마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설마 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겠어.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행복하게 네. 잘 사는 행복하게 것을 목표로 다 같이 네. 그냥 막 살자. 즐겁게 네, 살자. 네. 둘 셋. 야 얘 못 달려. 아무도 얘 못 달려. 아니 혼자 부르라고. 아 저 혼자요? 둘 셋. 오 오. 아 이거 어떡해. 괜찮은데? 술을 못 마셔. 자 이제 네. 할 수 있겠지? 아, 잠깐만 얼굴에 튀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튀었어. 어? 야, 너 얼굴. 천둥이 이게. 와, 저 회 먹다 초장 튄 거 같은데. 미란이 이거 너 진짜 가져갈 거야? 아니야, 먹자. 빨리 가서 쉬어야 돼. 내일 또 스케줄 있지? 네, 네. 어디가 내일은? 내일은 촬영 한 개랑 피팅이랑 그리고 이제 안무 연습. 나오는 거 네. 새로 나오는 거 그 신곡은 느낌이 어때? 신곡이요? 그 신곡은 느낌이 어때? 신곡이요? 마지막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아련하죠. 네. 아, 좀 아련 많이 아련. 이별을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 이별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시 만나는 느낌. 네. 아, 다음을 기약하자. 아,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